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근심 걱정 있을 때마다, 삶의 어떤 결정을 지어야 할 때마다, 중요한 어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혼자 결론을 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점도 보러 가시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도 찾아다니실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삶에 내가 모르는,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모르니까 누군가는 알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서 그 정답은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자기에게서 나온 정답이 설사 틀렸더라도 가능하다면 머리에서 나오는 답이라기보다는 가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원하는 게 뭐지? 느낌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가슴이 원하는 거.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좀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남들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남들은 결코 나를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거 결론 잘못 내면 스님 내가 이 결정 잘못 내리면 내 인생 망가지고 예를 들어 회사가 이거 결정 잘못 내리면 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다. 뭐 10억, 20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찾아가잖아요. 이건 손해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찾아가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결정을 내려줬는데 그 망했다. 그럼 그거 그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져주잖아요.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정답은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시키는 길을 가면 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당차게 실패하면 어쩌죠?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쩔까요? 실패한다는 거는 누굴 찾아가서 들어도 실패할 인연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연일 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려서 실패한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인연이 실패할 인연이 되면 내가 실패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니까요?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실패인 거지. 그 실패인 것처럼 보여서 내가 절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를 깨닫게 할수 있고, 그게 내 업장 소멸을 왕창 시켜줄 수도 있고, 경전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번 생에 내가 이걸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이 틀렸다. 망했다. 그거는 업장이 왕창 무너져 내리느라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실패하기 싫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돼요. 실패하기 싫은 생각만 없으면 실패해야 돼요. 실패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라면, 엄마라면, 자식에게 너는 평생 실패는 단한 번도 하지 마. 내가 너 실패를 다 막아줄게. 너는 탄탄대로를 걷기만 해. 이렇게 자식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거는 반쪽짜리 교육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집착과 욕망에 얽매이는 결론을 덜 내리게 돼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회사에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쪽박이다 싶으면 아니, 그렇게 두려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 스님, 적당히 해가지고 언제 내가 부자 됩니까? 언제 부자 될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과도한 부자 안 되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부자만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은 있고, 이게 한번 대박 나면 우리 회사가 갑자기 뭐, 20억, 30억 회사에서 갑자기 몇백억 되는 회사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욕심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답을 알고 싶어져요. 근데 나는 정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누군가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옛날 임금들도 그런 임금이 있었고, 대기업 회장들 중에도 그런 회장님들이 있었죠. 자기가 찾아다닌 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스님, 어쨌든 그 사람은 그렇게 찾아다녀가지고 어쨌든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찾아다녀서 성공하면 그것도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중심이 없고, 자기가 두렵고 겁이 나는 어리석은 분별망상의 중생인 거예요. 힘없이 사는 나약한 중생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나약한 힘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의지해서 살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럼 자신은 그냥 자기 중심 없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보장 못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공일지는 알수 없어요. 몇번 성공할 수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내가 결론 내리는 것과 찾아가서 결론 내리는 것도, 찾아가서 결론 내려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결론 내려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인연 따라 가는 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엄마 전보로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중심을 지니지 못한, 자기 부처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무의 도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주법, 어디도 머물지 마라.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 자기 중심을, 자기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어떤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겠다 하는 주때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주인공, 불교에서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당당하게 내 인생을 내가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나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게 해주느라고 이렇게 계속 법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못 믿겠다. 나는 법문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찾아가실 거예요. 여전히. 아마 그런 분들은 찾아가도 좋아요. 그분들도 뭐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내려온 직업인데 그분들도 또 드시고 사셔야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뭐 그것도 뭐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또뭐 나쁜 사람도 아닐 것이고, 또 그런 분들 중에도 참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